일당 100인데요? 일당 100인데 길게 할 게 없는데 그래서 아 이거보다는 좀 더 개선된 제품들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국내 시장에 맞는 그런 제품을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국형이죠, 말 그대로. 해외로 일단은 좀 진출을 하는 게 일단은 우선적인 목표고, 더 좋은 제품으로 항상 보답을 하겠습니다. 현재 저는 다음 기술에서 대표직 맡고 있는 최대석입니다. 다음 기술? 네. 언제 생겼는지? 이쪽 일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준비는 좀 많이 했다가 이제 회사 설립은 이제 2012년도 설립을 했습니다. 그럼 다음 기술이 네. 어디에 있는지 주소를 경기도 남양주 진근읍 독정로 273번길 31-30 거기가 현재 공장이고요. 여기는 이제 전시장은 그 바로 밑에 있는데 주소가 한 주소로 묶여 있어요. 그 오시기 전에는 전화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술이 네. 사실 그 이름만 들었을 때는 네. 뭘 하는 업체인지 사실 잘 몰라요. 네. 뭘 하는지. 저희는 원래 시작이 12년도 때부터 이제 폴딩 트레일러 이쪽에 있는 이런 이제 폴딩 트레일러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카라반하고 트럭 캠퍼 홈런이라는 제품이 지금 현재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업체들 중에서 네. 다음 기술만이 특별히 보시다는지. 네. 아, 저희가 원래 제품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그 해외에 있는 제품, 처음에 저희는 폴딩을 만들었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제품이 굉장히 좀 제 생각, 저는 예전에 이제 텐트 가지고 캠핑을 할 텐데 굉장히 편해 보이는 폴딩 트레일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제품을 유심히 보던 차에 모르겠어요. 유럽 감성인지 모르겠는데 중간중간에 이 제품에 그 굉장히 모서리 같은데 날카롭고 하는 그런 부분이 제가 그때 아기가 되게 어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런 제품이 유럽에서 잘 팔린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아 이거보다는 좀 더 개선된 제품들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으로 원래 사업을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해서 보통 예전에 한참 이제 많이 나갈 때는 카고 트레일러 위에 루프탑을 올리는 그런 시점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게 뭐 한 6, 7년 정도 그렇게 이제 조합을 많이 할 때 저희가 이제 일체형 폴딩 트레일러를 선보였죠. 그때는 가격이 한 680만 원 정도에 책정을 했었고, 그래서 많은 고객분들이 그때부터 많이 생겼었죠. 조금 궁금한 점이 네. 어떻게 제작이 되어 가는지 간단하게 네. 제작되는지. 한국형이죠, 말 그대로. 국내 시장에 맞는 그런 제품을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저희는 프레임 설계부터 다시 새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내 시장은 사실은 이제 관성식 브레이크보다도 미국 쪽에 많이 쓰는 전기식 브레이크 쪽이 굉장히 저희한테는 맞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프레임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시 재설계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유럽 쪽 스타일의 프레임을 갖추면서, 그러니까 경량화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또 구조적인 또 안정성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많이 좀 집중을 했고, 또 하나는 폴딩 트레일러가 유럽에서 들어오는 제품들이 사실은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차장에도 보관할 수 있고 차고에도 보관할 수 있고 또 이제 주행할 때 지붕이 낮아지기 때문에 주행 안정성도 좋고, 그런 제품을 우연찮게 보게 돼가지고, 이 제품이 내가 만들고자 하는 제품이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됐고, 국내에서 이제 출시하는 금액대가 거의 뭐 2000대 초중반 정도로 책정을 했고, 그러면 수입 카라반에 비해서 한 1500만 원 정도 가격이 싸고, 저희는 이제 전자식 브레이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언덕이나 뭐 내리막길이 많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 사용하기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제품이 지금 다음 기술을 만드는 이제 에어카라반이라는 그 제품군입니다. 네. 국내 지역에 네. 국산지도 네. 네.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든 일이에요. 네. 왜 힘든 일이 왜 하는지. 국내에서 만드는 거는 이제 그 양쪽의 장점을 저희가 좀 다 살리고 싶어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히트, 그 다음에 히트 플러스 거쳐오면서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래도 지금 평가는 굉장히 좀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고객분들이 많이 국내에서 원하는 부분을 좀 많이 어느 정도는 갖추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내주는데. 네. 다음 포털과 관계가 있어요? 어떤 거요? 다음 포털사. 아, 상관없습니다. 네, 관계가 없고, 저희는 회사 설립할 때부터 지금보다는 좀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떤 그 스타일을 많이 추구할까라는 그런 걸 미래지향적인 걸 갖다가 좀 많이 생각을 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술의 최종 목표가? 지금 뭐 사실 사업의 최종 목표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저희는 이제 이 시장이 국내 시장에서 활성화가 될 수 있을지 제가 이제 뭐 어떤 뭐 장담은 못 하겠고, 근데 하나가 명확한 거는 이제 이런 레저 문화 자체가 유행보다는 선진국 사례로 보게 되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는 게 사실은 정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국내에서는 뭐 그런 부분에 맞춰가지고 더 좋은 제품 만들고, 현재 뭐 동남아 쪽이라든지 제품이 저희가 CKD 방식으로 현지에서 조립해서 나가는 방식에 우리 제품을 일단은 좀 선정을 업체들이 해주셔가지고 해외로 일단은 좀 진출을 하는 게 일단은 우선적인 목표고, 또 하나는 저희가 그 전기 바이크를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도 지금 몽골 쪽에 수출 계약이 한 1000대 정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보다는 저희는 이제 수출 쪽으로 좀 많이 주력을 하고 싶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저희가 이제 쭉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 오다 보니 사실은 이제야 조금 빛을 바라는, 이제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저희는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뭐 해외 시장을 좀 많이 적극적으로 개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환경이 좁아지거든요. 네. 저희가 좀 관련 업을 하시면, 네, 그 시장도 좁아지거든요. 네. 캠핑을 하고 있는 그 장소에 캠핑장이 아니더라도 캠핑을 하고 왔으면 그 지자체가 됐든 어떻게 좀 연계를 해서 비용을 저는 일부 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캠핑을 가시는 분들도 쉽게 말해서 캠핑장이면 거기에서 뭐 뭘 쓰고 하는 그런 부분, 쓰레기를 버리고 물론 분리수거 다 해서 버리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내잖아요. 근데 각 지자체별로 뭐 경치가 좋고 뭐 캠퍼들이 많이 찾는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그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기술을 방문해 주시는 고객님들, 네, 그리고 다음 기술 유저분들, 네, 지금까지 다음 기술이 이렇게 성장해 오기까지 고객분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아서 이렇게까지 와 있고요. 좀 더 이제 그 글로벌하게 국내도 물론이지만 이제 수출 쪽도 많이 해서 국내 뭐 경제 성장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고, 후회하지 않을 만큼의 사후 관리도 잘 해드려야 되겠고, 더 좋은 제품으로 항상 보답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